자, 먼저 김인수 대표님 내일장 간편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서서히 다가오는 종목 중에 하나 한국 단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 하게 되면은 커넥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커넥터 하게 되면은 보통 에코님 집에 가시면 TV 케이블 이렇게 쭉 접속할 때 거기 나오는 작은 뒤에, 부품들. 네. 네, 아시네요. 아, 네. 네. 집에서 일 많이 하시나 본데요. 혼자 네. 살아서, 네. 그런 어떤 커넥터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일부분이고요. 네. 이제 지금 전기차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런 다양하고 작은 정밀한 커넥터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자동차용과 이제 가전 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 쪽이 훨씬 더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쪽에 얘기만 들어가기 시작하고 여전히 보여주는 실적 흐름들 작년 하반기 때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만큼 초정밀 커넥터다 보니까 단가나 여러 가지 마진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쪽에 영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실적 성장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790억대 한 135% 증가를 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그래도 부품주 중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이어지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 0.84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비싼 편도 아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지금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 대표적으로 오늘 거래가 충분히 이어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8만 5천 원대 직전 고점대를 안착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난 고점 때 2월 달의 고점은 고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변화를 봤었을 때 한 그 기존의 과거에 나왔던 가격대 흐름들 1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특히 올해 실적은 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인하게 될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7만 5천 원대로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대 여기를 손절가로 대응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만도 얘기할 때도 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은 그 우려는 좀 덜한가요? 네, 아무래도 친환경 쪽에 대한 그 단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만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는 여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확인하되. 또 주가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이기 전에 잘 보고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차와 전장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 단자에 대한 매매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메리츠 증권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96.7% 증가했습니다. 자, 증권주들 최근에 계속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도 역시 좋은 흐름으로 보였고 오늘장 1% 이상 상승하면서 4,880원으로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영조 소장님의 내일장 간판주도 확인해 볼까요? 예, 저는 뭐 방금 메리츠 증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미래에셋 네. 대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와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면 메리츠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이제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매출은 줄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거 보면 네. 증권에서 매출은 이제 우리가 거래 수수료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거래량 같은 경우 올 들어서 조금 주춤하니까 전반적으로 거래 수수료는 줄어들었던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 매매 수수료 이외의 부분에서 수익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신용이나 담보대출에 따른 수입 이자 이런 부분들이 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임에 따라서 펀드 판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펀드 판매 수수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 대우가 가장 큰 회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원 다변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소형 증권사들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덜 오른 면이 오히려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몸집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수입 수수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 탄력성이 좋았었는데 이제는 수입 수수료가 늘어나는 폭보다는 수입 이자라든지 이건 자본력에 따른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펀드 판매는 영업력에 따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대형 증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상 주봉 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증권주들이 최근에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주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오늘 종가는 10,100원이고요. 일단은 13,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현재 지난주 후반에 가격대를 하회할 경우, 그러니까 9,5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증권주들 계속해서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인상 나오면은 좀 증권주들은 좀 안 좋은 요인이 증권주하고 금리 인상하고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됨에 따라서 네. 유동성 회수에 따른 전반적으로 증시의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증권회사가 단순하게 수수료로 수익원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순한 주식 매매 말고도 여러 가지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우려를 좀 상쇄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드린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분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